아프리카 TV BJK가 동료 BJ 기룡이와의 열애설이 불거지자 황급히 해명에 나서 주목받았었는데요. 이에 더해 BJ 기룡이가 입장을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기룡이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BJ 프린스 이채환의 방송에 롤게임 플레이어로 등장했는데요.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방송인 듯 했지만 일부 예리한 시청자들은 기룡이의 컴퓨터 화면에 이상한 점을 포착했습니다. 기룡이의 컴퓨터 배경화면이 K의 컴퓨터 화면과 동일했던 것이죠. 이에 시청자들은 그간 K와 몇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던 기룡이가 K집에 함께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K는 같은 날 아프리카TV 생방송 에서 오늘 원래 기룡이와 합방을 하려고 했는데 방송하다가 시간이 애매해서 못했다. 합방이 무산된 뒤 기룡이는 옆방에서 게임 방송을 진행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K는 엄마 아빠 다 걸 수 있다라며 진짜 안 사귄다 라고 재차 강조했었죠.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열애설이 불거졌던 만큼 네티즌들은 K의 해명을 쉽게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BJ 기룡이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기룡이는 자신의 아프리카TV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예상대로 이날 시청자들은 기룡이와 K의 사이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죠. 채팅창에는 K랑 사귀냐? 썸타는 사이인 거냐? 확실하게 그럼 섭외 카톡을 공개해라 라는 등의 질문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기룡이는 K와 사귀는 사이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남자친구 없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미 다 떠났다. 그러면 나도 시원하게 사귀면 사귄다고 말하면 되는데 진짜 안 사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무 사이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K집에 간 이유가 대체 뭐가 있음? 이라는 내용의 음성 도네이션이 울려 퍼졌는데요. 그러자 기룡이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안 사귄다고 말했지 아무 사이 아니라고 말 안 했는데 라고 말끝을 흐렸죠. 그러면서도 그는 근데 진짜 스킨십도 안 하고 파트너 이런 얘기 하시는 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짜 스킨십도 안 했다라며 손도 안 잡았다 라고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럼 적어도 썸 타는 건 맞다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사귀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하네? 기룡이 표정이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